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선두 의령군수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함양군이 도로 환경을 개선한다며 학교 주변에 회전교차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은 사고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휠체어 콜택시가 턱없이 부족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이 김해 신공항 재검증을 맡은 지 6개월 만에 검증위원회를 꾸리고 검증을 본격화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선과 맞물려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선두 의령군수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서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담담한 표정으로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한 이선두 의령군수. 인정하십니까, 군수님? 마치고 나서 합시다. 선고가 내려진 뒤 굳게 입을 다문 채 입구를 나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이 군수에게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 번 더 남아있으니까 한 번 더 준비를 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3월 의령의 한 횟집에서 열린 지역민 모임을 찾아 인사를 하고 지인을 통해 밥값을 지불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불법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밖에도 졸업 명칭이 허위로 적시된 명함을 나눠주고 투표 하루 전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종류와 횟수가 많고 위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힘든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양산 김일권 시장도 허위 사실 공표로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500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 조작 공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 결과도 오는 24일 나옵니다. 자치단체장들의 잇따른 법정 행에 연말 지역 정가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함양 지역에서는 요즘 학교 주변 회전 교차로 설치 논란이 한창입니다. 함양군이 도로 환경을 개선한다며 회전 교차로 설치를 추진하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이른바 민식이법에도 어긋난다며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교통량이 많은 함양읍 남중 사거리. 함양군은 2021년까지 신호등이 없는 회전 교차로를 설치하고 왕복 2차로의 주변도로 495m를 3차로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85억 원, 전액 군비입니다. 함양군은 열악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주거 환경이 변화되었고 계속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교통환경을 개선하여 그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만 주변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밀집 지역인 남중 사거리는 학생들의 등 하굣길입니다. 신호등 없는 회전 교차로 설치 소식에 학부모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저희는 설명회를 가봤지만 그게 주민을 위한 설명회가 아니고 차를 위한 회전 노탈이더라고요. 함양군청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 코너에는 회전 교차로 설치를 반대하는 중학생들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에도 역행하는 회전교차로라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다섯 개 학교입니까? 아이들이 통학로입니다. 제일 많은 학교 밀집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보행권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 회전교차로 설치 논란 속에 함양군은 내년 예산안에 토지 보상비 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는 군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무장애 도시를 선포한 지 7년이 지난 진주시의 장애인 복지는 어느 정도일까요? 중증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휠체어 콜택시의 실태를 두 차례에 걸쳐 점검하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차량과 기사가 턱없이 부족해 두세 시간을 기다리기 예사인 상황을 김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체장애 1급인 이종화 씨가 장애인 복지관에서 휠체어 콜택시를 부릅니다. 상대동 장애인 복지관에서 상봉동 1097-7번지요. 호출 신청 시각은 오후 4시 13분. 귀가를 하기엔 이른 시각이지만 조금 더 늦으면 대기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6명 지금 같으면 한 5시 안에는 들어오겠네요. 다행히 42분 만에 콜택시가 도착했습니다. 어떨 때는 한 뭐 2시간, 3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그런 정체가 발생할까 봐서 되도록이면 안전하게. 오후 5시가 넘은 시각, 지체장애 1급인 박홍서 씨가 장애인 복지관을 나섭니다. 해가지고 퇴근 시간까지 겹쳐 일찍 귀가하는 것은 포기했지만 진주 시내 요양병원에 입원한 동료의 건강 상담을 하는 일은 소중한 일상입니다. 일을 마치고 콜택시를 부른 지 2시간이 넘어서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걸 몰라서 그런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불은 바로 이제 안 오고. 이처럼 휠체어 택시 대기 시간이 긴 것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차량 수와 운전기사 때문. 휠체어 택시 26대와 운전기사 30명으로 7천 명이 넘는 장애인을 감당해야 하는데 특히 오후 6시 이후엔 넉 대, 저녁 9시 이후엔 두 대밖에 운영하지 않습니다. 운전기사의 수가 많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당직 등으로 빠질 경우 콜택시는 이렇게 차고지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4대를 정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위탁을 주면은 그쪽에 업체에서 저 사람을 모집하고. 진주시와 인구 이용자 수가 비슷한 양산시의 경우 차량 수는 진주시와 비슷한 28대지만 기사는 45명을 배치해 3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늘어나는 휠체어 택시 수에 걸맞는 수요에 대한 대책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시급히 세워야 합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국무총리실이 김해 신공항 재검증을 맡은 지 6개월 만에 검증위원회를 꾸리고 검증을 본격화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 단추를 깨는 데만 반년의 시간이 걸린 만큼 재검증이 해를 넘길 경우 총선과 맞물려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김해 신공항을 검증할 검증위원회의 규모는 당초 부울경과 대구 경북이 합의한 대로 20명 안팎입니다. 총리실은 지난달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인 62명의 명단을 경남 등 각 지자체에 보냈고 이 가운데 일부를 재척하는 사유서를 회신받았습니다. 아주 심취 우려가 있는 분들은 저에게 재차 의견을 낸 거죠. 남북공항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에 대해서도 의혹을 해소를 하고 정책적인 부분도 좀 판단을 해달라. 따라서 조만간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검증이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실에서 검증을 맡은 지 6개월 만입니다. 문제는 검증 결과와 시점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후폭풍은 피할 수 없는 데다 검증 결과가 해를 넘길 경우 총선과 맞물려 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신공항 문제는 10년간의 갈등 끝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났지만 대선과 지방선거 등을 거치며 다시 이슈가 되기 시작했고 결국 재검증이란 절차까지 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철을 앞두고 오히려 그런 어떤 일을 수행하면은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신공항 문제가 정치 쟁점화될수록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오늘 수험생들에게 통보됐습니다. 성적은 대부분 응시원서를 접수한 고등학교나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서도 본인 인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올해 수능 성적 만점자는 모두 15명이며 이 가운데 경남에서는 김해 외국어고 재학생 한 명이 만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남도 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부마민주항쟁 기념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도민들이 부마민주항쟁 진실규명과 정신계승, 민주주의 발전에 참여하는 조항과
관련자와 유족에게 장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58명 도의원 전원은 거창 사건과 산청 함양 사건 관련자 배상 입법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거창경찰서는 거창구치소 주민투표율의 이장들에게 투표 독려 문자를 보낸 자유한국당 박수자 거창군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의원은 주민투표율인 지난 10월 16일 새벽 거창읍의 모든 이장에게 현재 장소 추진에 투표할 것을 독려하는 문자를 보내 투표율에는 운동을 금지한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비 980억 원 규모의 변광세 옥녀 테마공원 조성을 검토하던 함양군이 비판 여론이 일자 예산을 대폭 축소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함양군 관계자는 테마공원 조성에 20년 동안 980억 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연구 용역 과정에서 검토한 것이었다며 실제 개발할 수 있는 시설물을 적용해 139억 원 규모로 테마공원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함양군은 테마공원 기본계획 수립 예산 1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진주시와 K워터 남강지사가 매년 폭우 때마다 진양으로 유입되는 목재 부유물을 톱밥으로 재활용해 댐 상류 축산 농가에 무상 공급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폐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자원 선순환과 상수원 수질 개선은 물론 지역 축산 농가의 소득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남강댐으로 유입되고 있는 부유 쓰레기는 연평균 9,500톤으로 이 가운데 초벌류와 목벌류가 대부분을 차지해 재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 2015년 7월부터 12차례 협상을 진행하며 갈등을 빚어온 고성 하위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건설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사천시와 고성 그린파워는 삼천포 도서관 뒤편에서 구향촌 농공단지 입구로 이어지는 길이 4.3km, 폭 18m의 도로를 개설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서는 사천시가 3년 이내 50%, 4년 이내 100% 터 매입을 마쳐야 하고 고성 그린파워는 터 인수 후 2년 6개월 이내 공사를 완료해 사천시에 기부 체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